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에 어울리는 가을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스는 이 글래드 보버떼의 크림 파운데이션 사용을 할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사용해보는 거고 오늘 사실 처음 사용하는 애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넓게 깔아주고 다음 요거는 바이테리의 스펀지인데 전 이게 너무 쫀쫀하니 좋더라고요. 여기 평평한 요 부분으로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보이는 것처럼 엄청 커버력이 막 높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주는 그런 파운데이션 같아요. 1차로 덮었을 땐 이런 느낌. 파운데이션이 다 끝났는데 딱 말했다시피 보면은 이렇게 윤광이 흐르고 엄청 자연스럽고 촉촉한 피부 편이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울긋불긋한 흉터가 한 60% 정도 가려지는 느낌? 그래서 무조건 컨실러 작업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땐 나는 컨실러 없이 그냥 한 방에 커버력이 빡 좋은 그런 파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약할 것 같고요. 자연스럽고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니스프리 와이드 커버. 얘도 그렇게 막 두껍다는 느낌보다는 가볍게 파운데이션을 올렸을 때 잘 어울리는 컨실러거든요. 한번 다크서클을 가려주고 요런 데는 그냥 콕콕 찍어서 잠깐 올려줄게요. 이 주름이 확 패인 거랑 안 패인 거랑 굉장히 전체적인 느낌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가 지금 방금 컨실러로 메꾼 거, 여긴 안 메꾼 거. 좀 차이가 있죠. 여기 팔자 주름을 채워준 다음에 마지막에 파우더로 한 번 더 잡아서 여기에 좀 기름기도 아예 싹 잡아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여기에 이런 게 나와? 오늘 피부 화장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진짜 무겁지 않은데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서 좋은데요? 다음 제가 좋아하는 샤넬의 리퀴드 하이라이터. 얘를 이렇게 손등에 짜준 다음에 브러쉬에 묻혀서 넓게 넓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다음 아까 발랐던 이 스펀지로 살살 또 하이라이터를 너무 세게 팡팡 때렸다 보면은 그 밑에 발랐던 파운데이션이 같이 묻어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광을 한 번 더 내주고요. 우후! 이 이마 조금 덜어서 톡톡해주고 다시 또 조금 덜어서 톡톡. 이렇게 하면은 코나 뭐 이마 광대가 약간 이렇게 은은한 광이 돌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이 완성이 됩니다. 요거는 삐아의 라스트 세븐 팩트인데 너무 전체적으로 다 광이 돌지 않게끔 딱 내가 올린 그 부분만 빛이 날 수 있도록 요렇게 불필요한 부분 꼭꼭 눌러가지고 기름을 좀 잡아주세요. 눈밑 이렇게 턱 라인 같은 필요 없는 곳에 유분기만 잡아주면 조금 더 깔끔한 그런 광나는 메이크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 웨이크메이크의 무드 스타일러 요 팔레트를 활용해서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사용을 할 텐데요. 저는 밸런스드 누드라는 조금 따뜻한 색감들로 이루어진 요 팔레트를 쓸 거예요. 우선 이 팔레트가 되게 유용한 게 제일 긴 요 두 부분 보이죠? 요거는 블러셔로 사용이 가능하고 요 위에는 쉐이딩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팔레트 이 하나만 휴대해도 되게 활용성이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여기 쉐이딩 컬러를 이용해서 먼저 코부터 샥샥샥샥 쳐줄게요. 오늘은 조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코 여기 중앙을 한번 끊어서 약간은 동글동글한 코 모양으로 연출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 방금 발랐던 컬러로 눈썹도 한번 전체적으로 쓸어주세요. 여기다가 눈썹도 그리고 눈썹은 방금 발랐던 그 컬러랑 여기 보면은 브라운 컬러 있죠? 브라운 컬러를 약간 믹스해서 눈썹에 색을 채워줄 겁니다. 제가 지금 고민인 게 지금 제 머리색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 딜레마인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에 약간 핑크기가 돌았는데 한 진짜 두세 번만 머리를 감으면 다 빠져서 다시 요 색으로 돌아와요. 사실 그래서 염색을 한다고 해도 한 달도 채 못 가고 한 3주 정도 가면 정말 잘 갔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염색을 해도 그 색이 남아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굳이 염색하지 말고 지금 내 머리 색깔 마음에 드니까 이대로 있을까? 아니면 이 탈색물을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은 컬러를 단시간 안에 넣는 게 좋을지. 그래서 항상 그 딜레마에 요즘 빠져있어요. 눈썹을 이렇게 브라운으로 메꿔주고 여기 있는 컬러 중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 컬러를 전체에 쫙딱 깔아줄게요. 사실 저는 화장 자체를 엄청 좋아하고 좀 재미있어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재미고 뭐고 떠나서 어차피 마스크를 쓰면 거의 다 가려지니까 정말 화장하는 그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가을 메이크업 열정은 막을 수 없다. 그다음 여기 있는 이 진득한 초콜릿 색? 이 색을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뒤에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많이 되게. 언더도 마찬가지로 뒤가 도톰하고 앞은 아주 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이 모양. 눈이라면 뒤에가 이렇게 넓게 퍼지고 앞에는 좁아지는 이 모양으로 여기도 똑같이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작은 브러쉬로 이 컬러, 가장 진한 컬러. 이거는 뒤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뒤에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삼각형. 아까 두 번째 발랐던 그 느낌과 비슷하게 바르는데 영역을 조금만 더 좁혀주는 거예요. 삼각존은 조금 도톰하게 채우고 앞은 아주 얇게. 미니 삼각형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제가 좋아하는 앞트임 메이크업 보면은 여기를 훅 누르면 이렇게 굵은 쌍꺼풀이 그려질 만큼 좀 이렇게 쫙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 넣고 붓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앞에가 조금 더 진하게 음영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아이홀을 넓게 펼쳐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다 했으면 요 펄, 좀 입자가 작은 펄로 눈 밑을 한번 발라줍니다. 좀 자연스럽지만 확실히 이렇게 포인트가 될 정도로. 눈 앞꼬리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입자가 엄청 굵은 금색 펄이 있거든요. 손에 보일 때도 이렇게 입자가 적다 보여요. 눈 중앙에다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도 중앙에. 아까 이 조금 더 고운 입자의 펄을 다시 손끝에 묻혀서 눈을 딱 떴을 때 이 쌍꺼풀 위로 아주 얇게 펄이 올라와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손에 힘을 빼고 살짝 전체적으로 펄을 한번 쫙 깔아줍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눈을 감았을 때 이런 느낌. 여기에 있는 이 블러셔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약간 톤 다운된 분홍빛. 이게 약간 러블리한 그런 분홍빛보다는 조금 톤 다운이 돼 있어서 좀 넓게 이렇게 발라줘도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깔아주고 코 위 살짝 올라와주고요. 이거는 3CE의 립 컬러 밤플레이 블라인드라는 이번에 미키마우스 컬렉션에 들어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좀 진득한 고추장색인데 얘는 질감이 되게 특이한 게 정말 파우더한 느낌의 밤 타입 조금 섞은 느낌. 손에 찍어서 한 이 정도에다가 넓게 발라주되 이 광대를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선까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블렌딩을 시켜주세요. 이 컬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고추장이라서 좀 처음에는 이 컬러를 대체 누가 써? 이랬는데 막상 메이크업에 활용해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여기 바깥에 발랐던 이런 톤 다운된 핑크랑도 좀 레이어하기도 예쁘고 해서 이거는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에 살짝 남은 잔량으로 콧대 살짝 해주고 코끝 또 한 번 발라줍니다. 삐아의 로즈 브라운 컬러. 완전
밤 색깔, 밤 색깔의 브라운 컬러로 조금 굵게 선을 잡아줄게요. 따로 점막은 채우지 않을 거고, 그냥 이 컬러로 좀 뒤를 굵게 굵게 채워줍니다. 끝을 약간 뭉툭하게 일자로 빼는 게 예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속눈썹 아주 가까이에 한번 그려줍니다. 눈 앞꼬리까지. 얘는 디어 달리아. 뷰러로.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되게 약간의 윤기가 나는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지금 한 30분, 40분 정도 지났더니 그 광이 싹다 흡수가 되면서 얼굴에 찰싹 붙어가지고 이젠 약간은 뽀송한 느낌이 나거든요. 저는 오늘 조금 광나는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또 좋아하는 약간의 뽀송한 느낌의 베이스가 연출이 됐네요. 짱짱하게 눈썹을 올려주고 오늘 써줄 마스카라는 제가 한때 진짜 찬양했던 요 네오젠 마스카라예요. 원래 저는 블랙밖에 안 써봤는데 이번에 브라운 컬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네오젠 그리고 패키지도 엄청 고급죠? 이런 식으로 금속에 브라운 요 액이 쫙다 묻어있는데 이게 컬링도 기가 막히고 가장 좋은 점은 여기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솔들은 저희가 뭐 씻어서 다시 쓴다거나 그러는 게 없이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냥 버리는데 얘는 이 금속 부분을 세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 너무 굳었다, 오래돼가지고 약간 액이 잘안 묻어나온다 싶을 때는 세척을 하면 다시 원래 새것 같은 이 본체를 사용을 할수 있어서 전 그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니까 또 반갑다. 오늘은 브라운 느낌을 조금 많이 내고 싶어서 위아래 다 찐득하게 브라운을 올려볼게요. 저는 언더를 바를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가로로 발라주다가 어느 정도 좀 발렸다 싶으면 이렇게 세로로 한번더 액을 묻혀서 쓸어줍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입술, 대망의 입술. 립은 요거 로맨의 제로벨벳 틴트고요. 요거는 베리니트라는 조금 채도 높은 맥의 칠리 느낌이거든요. 안쪽부터 가볍게 블렌딩해서 손으로 입술 라인 약간 뭉개면서 블렌딩을 해줍니다. 너무 딥하지 않은 좀 예쁜 가을색이라서 오늘 메이크업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요 팔레트 안에 진짜 색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쉽고 빠르게 연출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메이크업 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앞으로 이 팔레트 활용을 잘 해봐야겠어.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